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4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 아, 네. 자, 그러니까 이제 44절에 보면 여인이 네. 어디를 만졌어요? 옷가. 옷가. 예. 우리는 옷가를 생각하면 항상 여기 이제 옷가 여기를 만진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 그 이제 구약 시대의 용어로 이제 옷술을 만진 거예요. 옷술. 옷술 들어봤어요? 옷술이요? 네. 옷술은 뭐냐면 그 이제 유대인들이 예. 율법에 따라서 예. 옷에다가 원래는 이제 청색으로 했어요. 네. 청색으로 이렇게 줄 같은 거 예. 했는데 여기 이제 네 줄로 해놨어요. 오. 네 줄로. 네. 그래서 요 옷술이 길면 신앙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거야. 아, 웬일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저 외식을 비난했죠. 너희들이 예. 와, 시당이 많은 것처럼 옷술을 길게 하고 그 옷술을 말하는 거야. 아. 그걸 만졌는데 이 옷술은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가족 예. 혹은 뭐 친척 예. 이런 사람만 만질 수 있고 율법에 부정한 사람 예를 들어서 혈루병이 있다든지 네. 율법에 부정한 나병에 걸렸다든지 예. 부정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사람은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혈루증이니까 벌써 부정하고 친척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만진 거야. 대단한 용기다. 그 당시에 관습으로 이게 금기사항인데 만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야. 내 옷술을 말하자면 만졌느냐 하니까 만져서는 안 되네 만지니까 여인이 두렵고 떨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용기 어디서 나왔어요? 간절함. 간절함. 네. 그래서 하는. 예, 그래. 아 이제 믿음이죠, 말하자면. 네. 믿음. 왜냐하면 예수 옷은 이제 신분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아. 예. 말하자면 권위 뭐 어? 그거를 내가 만지면. 나올 수 있다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사회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만져서 나.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셨죠. 아... 예. 자, 그 옷을 이게 뭐 설명은 잘 안 되는데 보고 싶네요. 예. 옷이 뭔지 눈으로 보면 이해가 진짜... 돼요. 예.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볼게요. 와, 감사합니다. 예, 자. 오, 통곡의 벽. 예, 통곡의 벽이죠. 예, 예. 통곡의 벽에 가면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옷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저 하얀 거예요? 하얀 거죠? 예. 원래는 청색이었지만 요즘 이제 하얀색으로도 헉! 저렇게 해요. 흔들었다고 흔들게 네 개. 줄이 네 개예요. 양쪽에 두 개씩. 네,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기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신앙이 좋다라는 걸 보여요. 신앙심. 짧으면 뭐 좀 겸손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거를 만진 거예요. 좀 짧은데요? 조금 짧은데요? 짧다. 기대로 좀 더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오, 길어, 길어. 이제 학생이 이렇게 그 겸손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걸 만진 거죠. 예. 예. 아, 아니, 목사님, 저는 저희 솔직하게 이 분들의 모습들을 많이 봤었잖아요, 지금까지. 인식 못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전혀 몰랐었어. 인식을 못하다가. 예. 그렇죠. 이제 보이네요. 저 옷술이 저런 의미인지도 몰랐고, 권위를 상징하는지도 몰랐고. 신앙, 신앙. 신앙.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한번 딱 보면 아마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네. 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옷술을 만져서 드디어 이제 혈루병이 나았잖아요. 네. 자, 그림 한 장 볼게요. 네. 아, 저 그림은요. 네. 터키 이스탄불 이 콜학교에 있는 이제 그 프레스코한데요. 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료받는 그 여인의 모습이에요. 예. 네. 저게 이제 제목이 참 멋있어요. 해설이. 네. 기적을 훔치는 여인. 오. 하나의 제목이 너무 많아서. 맞네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훔친 거야. 아.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자, 보세요. 우리도, 예. 나도 예수님의 기적을 훔치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옷자락을, 옷술을 만져야죠. 아, 맞아. 네. 야, 오늘 아주 옷을. 그냥 뭐, 오늘 은혜도 충만하고. 옷을. 그러니까, 뭐요? 아, 내가 예수님의 옷술을 만지기만 해도,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믿음 가지면 우리도 뭘 훔칠 수 있어? 기적을 훔칠 수 있다. 누구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훔칠 수 있다. 예수님의 기적을 훔칠 수 있다. 너무 말이 너무 멋있어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정말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훔치시라. 아멘, 아멘. 아. 이런 거 훔치는 건 예수님이 좋아하죠. 아, 네. 아, 저 그림을 보면서. 네. 자, 그런데
이게 또 프로그램이 이거는 제가 정말 성지를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저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터가 있다. 그래요? 제가 이거 몇 년 안 됐어요. 예. 아, 그래요? 몇 년? 몇 년? 지금으로부터 뭐 한 2년 반에 3년도 채 안 됐어요. 그렇게 다녀도 그 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놀래가지고 그게 화면으로 한번 있나요? 그게 이제 바로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저 맨 북쪽에 예. 빌립보 가이사랴 있죠? 예. 거기에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거기 한번 가볼게요. 간다. 자, 이제 요단 계곡을 따라서 북쪽으로 계속해서 가면 네. 거의 이제 이스라엘 최 북단. 예. 네, 이제 보면 거기가 이제 빌립보 네.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네. 네. 빌립보 가이사랴 이제 지역이고 예. 이제 성지순례 때 가면 거의 다 가는 네. 빠지지 않고 가는 그러한 이제 장소가 되겠고 자, 이제 거기 이제 가까이 가게 되면 예. 저기 이제 이방 신전이 많아요. 한 서너 곳이 이제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동굴도 있고 예. 지금 신전터도 있고 예, 특히 이제 이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장소죠. 네. 이제 그 장소에 옷자락 만진 것을 치료받은 그 기념하는 장소가 이제 저곳에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전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고 위에서 보고 그런데 이제 화살표 되는 부분 저기네. 네, 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지금은 저렇게 그 이렇게 이제 유적 같은 것이 남아 있지만 네. 그 전에는 그러니까 4~5세기 경에 비잔틴 시대 때에는 저기에 이제 그 기념하는 교회가 아주 크게 세워졌어요. 있었던 교회가 그렇구나. 있었던 장소고요. 저게 이제 안내판에 이렇게 표지판에 보면 저기에 그 옷자락을 만져서 치료받은 그 여인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네.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빌립보 가이사랴 출신이야.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예. 아니 되게 궁금했거든요. 이 뭔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왜 거기 교회가 있을까? 그런데 아 그렇구나. 자 그래서 자 오늘 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에 한 마디 던지고 마치고 싶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네.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 예. 예수님의 기적. 그러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기적을 훔치는 자가 되자. 아멘. 예수님의 기적을 훔치는 자가 아멘. 되자. 아멘. 오늘 여기까지. 깔끔하게 또 정리해 주세요.